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이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2년 7월 1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그래도 안도의 랠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로서 대세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캡 바운스다. 정말 앞으로 엄청난 하락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지수들이 보합권이고요. 그 다음에 확연하게 흐름의 변화가 생긴 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달 동안 플러스 2.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몇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안정을 찾고 나서 단기 금리가 빠지면서 단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1%포인트까지 내려오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진다 또는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을 하게 돼서 연간 성장률로 1.5% 수준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거의 3분의 2 확률로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케이스, 또 평균적인 퍼포먼스는 3% 포인트 더 이상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우리는 될수 있으면 성장주 위주의 투자, 7대 3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70% 성장주, 30% 가치주 이런 식으로의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계속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시각적인 문제점 또는 생각의 전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 세 가지로서 나누어서 우선 첫째는 왜 여태까지 조정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안도의 랠리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올 건데 그 오는 타이밍 그리고 지금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게 큰 이슈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어떤 분석 그런 걸 해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같은 때는 알파 전략이 중요하다,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알파 전략을 잘 폈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 어떻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장기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증시가 여기서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랩 상품의 수익률이 상당히 이번 달 들어서, 7월 한 달만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는데, 6월 달에 큰 폭으로 빠졌고, 다시, 7월 달, 얼마 안 됐죠? 뭐, 10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3분의 1밖에 안 지나갔습니다만, 6월 달에 빠졌던 그 수익률을 다 되돌리는, 그래서 5월부터 지금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많은 분들께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수익률 창출이 중요하고, 그 수익률 창출을 통해서 어떤, 부가 창출이 됐었을 때, 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과 증시 전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틀렸고, 저도 틀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상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일 것이다 라고 작년 말부터 예상을 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헤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하락폭에 대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고 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간 조정 얘기할 때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나스닥 개념으로 계산하면은 12월부터 해서 12부터 6월 말까지니까 6개월 반
거의 7개월 가까이 하락이었고요. 물론 S&P 500 기준으로는 딱 6개월입니다. 그 1월 초에 고점이었고 6월 말에 6월 17일이 저점이었으니까 딱 뭐 5개월 반 좀 넘는 그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더라인이라고 하네요. 마지노선을 간당간당하게 건드렸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은 그 마지노선이 우리가 10에서 20%의 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20%를 뚫었어요. 그리고 얼마까지 하락을 했냐면 24.5%까지 S&P 500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훨씬 더 크게 하락했었죠. 34.2%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 더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1.5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중간 조정이 맞다면, 중간 선거 해에 중간 조정이 맞다면 여기서 되돌릴 텐데, 만약에 또 틀리고 그게 아니라 중간 조정이 아니라 대세 하락장의 바운스 또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뭘 보고 있냐면 그 상승폭이 상당히 높을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실하게 온다면 저희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내년 초에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변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전체 포트폴리오 50%를 덜어내고 공격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그 50%를 가지고 인버스를 사서 한 배짜리를 사서 레버리지를 확 줄이고 레버리지가 전혀 없게 만들고 마켓 뉴트럴,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 투자를 하는 델타 투자의 비중은 제로, 0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굉장히 공격적인 경우에는 25%만 팔아서 그거를 3배짜리 레버리지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상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를 팔아서 50%를 레버리지 아닌 인버스를 사서 풀리 헤징을 하는 마켓 뉴트럴, 시장 중립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빨라야 저희 생각에는 올해 연말 내년 초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상승을 하는 장을 만끽을 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금리 인상과 증시 전망 왜 상승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는 중간선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선거의 평균값이 과거 1950년대 이후에 중간선거를 쭉 평균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7.1% 상반기나 뭐 아무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하락이 있었을 때 그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약 32.3%를 올렸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17.1 곱하기 2 하면 34.2죠. 그러니까 전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는 정도 살짝 그 아래까지의 반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했었을 때 내년 상반기 말까지 그 반등이 일어난다면 최소는 24.2%에서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48%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반등을 하느냐?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 살짝 낮은 정도, 즉 한 40% 정도, 39%, 4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그건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펀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왜 이번에 하락폭이 더 컸고 또 하락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고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타이트닝 사이클, 즉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사이클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빠르고 굵게 쫙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7일날도 올릴 거고 9월 22일날도 올릴 건데 그 올리는 속도가 지금 지난번 6월달에 올린 게 0.75%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0.75, 0.5, 0.25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이때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있으면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브레이크이븐 포인트가 가장 높았을 때가 3.76%까지 갔었어요. 올해 정말 인플레이션 숫자가 팍 터지면서 6월 초에 5월 숫자가 나오면서 왕창 깨졌죠. 그러니까 그때의 고점,
그리고 지금 떨어져서 얼마로 떨어져 있냐? 2.5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벌써 1%포인트 이상 더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더 이상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4%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아마도 3에서 3.5% 사이의 수준에서 어떤 고점을 형성을 우선 해놓고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아래 위로 다시 떨어뜨렸다가 다시 높였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법 긴 기간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 시장이 튀느냐,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가 0.75보다 떨어지는 수준의 미 연준의 결정이 나올 때, 자, 이럴 때가 시장이 상승을 하는 주기인데 그게 늦어도 9월 22일 날 미 연준 미팅에서는 그게 가시화 된다는 거죠. 7월 27일 날은 약간 헷갈립니다. 0.75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0.75에서 0.75 해봤자 시장이 세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만 0.75, 그 다음에 0.5 또는 0.25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기 침체는 정말 오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틀렸다. 경기 침체 이미 왔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일정 부분 벌써 인정을 했고 그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해도를 높여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십몇 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명목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이 아주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그러면은 명목 성장률도 둔화되고 실질 성장률도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고요. 반대로 경기가 회복을 하면 둘 다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 그러면서 명목 성장률은 덜 떨어져요. 근데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리가 굉장히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괴리가 벌어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인 기업 실적은 빠르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꺾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명목 성장률에 경기 침체가 오면. 그렇지만 명목 성장률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실적이 마이너스로 꺾이는 현상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목 성장률이 1사분기에, 올해 1사분기에 얼마나 늘었었냐면요, 전 분기 대비해서 1.5%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실질 성장률은요, 마이너스 1.6%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것이 3%포인트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그 Q on Q만 놓고 보면 확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요. 자, Q on Q가 실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에서 또 2, 4분기가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니까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실제 성장률로 보면. 근데 또한 2, 4분기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어요. 그러니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이 두 분기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지난 몇 달간 확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7월 초, 그죠? 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의 이 3분기는 1, 4분기, 2, 4분기 대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명목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고 6%대가 유지가 된다고 칩시다. 여기 인플레이션이 3%가 아니라 3% 수준 정도까지 떨어진다. 6%가 아니라 3%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6-6일 때는 경기 침체지만 6-3일 때는 경제 성장률 3%라는 거죠. 그러면 -1.6, -2, +1, +3 이렇게 변해가면 그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온 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가정을 할 때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맞냐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앞으로 많이 조정을 하락을 할 건데 그 폭이 지금 현재 전망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12에서 20% 정도를 반영을 하면 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낮은 조정폭이라면 시장은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주 먼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그럼 도대체 언제가 실질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이 둘 다가 깨지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이익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때 시기는 언제냐? 그 부분을 좀 계산해 보자. 이 부분을 해보면 저희는 철저하게 그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둘 다를 같이 봤었을 때 어느 시점 정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건지를 계산해 보면 저희의 답은 빠르면 2024년 네, 2024년입니다. 2024년 하반기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 초쯤에 시장을 덜기 시작하자. 이게 저희의 지금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한 해 약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무리 빨라 2024년 상반기, 2024년 초쯤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게 명목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다 꺾여 내려오는 그거는 예대율이 올라가지가 않고 빠질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 증가율이 거의 10%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금 증가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계산을 하고 예대율이 올라갈 부분으로 계산을 해서 적절한 예대율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산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빨리 경기 침체가 와야 2024년 말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감당 가능할 수 있는 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3.25에서 3.5%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 금리는 지금 현재의 개인들의 펀디멘탈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충분히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유동성 지표로 가죠. M2 증가율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봤었을 때도 충분히 미국 증시는 지금 S&P 기준으로서 4,800포인트까지 많이 보면은 5,600포인트, 5,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 고점이 4,800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하는 것이 그 부분에 살짝 밑에까지 반등을 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올라가서 4,800을 뚫고 올라가서 5,500, 5,600까지 올라가고 마지막 장을 끝낼 수도 있고 그 정답은 없기에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물론 계속 점검해 갈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방은 안 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방에 있어서의 가능성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컨센서스 이익 증가율이 지금 예상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걸 가지고 기존에 얼마나 올라갈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씁니다. 근데 그 예상되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에서 마이너스 12% 또는 20% 정도를 해서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가다가 좀 올라가는 이런 식의 정도의 시나리오로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또 금리를 지금 현재 3%를 4%까지 끌어올리고 그게 반영을 했었을 때 반영이 됐었을 때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S&P 500 기준으로 저희는 보통 4.5% 정도로 봐요. 근데 그거를 6%까지 끌어올려서 1.5%포인트 정도까지 더해서 또는 평균적으로 5%입니다. 그 평균적인 5% 대비 1%포인트 정도 더 높여서 그렇게 해서 계산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S&P 500 기준으로서 3,717포인트가 나옵니다. 나스닥 개념으로서 11,579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이 숫자들은 지난주에 똑같이 했던 엑서사이즈 대비해서는 약간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봤었을 때는 3,650 그리고 11,300 정도였으니까 조금 더 올라온 거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크게는 더 많이 빠질 룸이 없다라는 거죠. 고무줄을 팽팽한데 땡겼는데 정말로 많이 땡겨놔서 그래서 더 이상은 땡기기가 힘들다 이 정도죠. 놓으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도대체 어떤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 번 짚어드리고 있고 하반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성장주 70, 가치주 30입니다. 자, 이 안에서 성장주 70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때는 대형 기술주 10%, 반도체주 IT 업종 25%,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헬스케어 5%, 전기차 자동차 10%. 쭉 다 더했을 때 70% 정도로 보고요. 가치주를 봤었을 때는 천연가스 고유 에너지 한 5%, 원자재 한 5%, 금융 한 5%, 건설 소비재 한 10%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자산, 금, 은, 가상화폐 등을 5%. 이렇게 해서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30% 들고 가는 전략, 7대3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여러 번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첫째는 장단기 금리차 10년 마이너스 3개월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현재 1% 정도 돼요. 그럼 1% 정도 됐었을 때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빈도수가 30%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7대3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올 수 있을 그 룸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 초과 수익률이 전혀 가치주들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성장주가 훨씬 더 나올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GDP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 1% 시대, 2%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일 때는 어느 정도의 아웃퍼포먼스가 나왔는지를 계산해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러셀 3000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 1%포인트 정도 성장주들이 가치주보다 더 퍼포먼스가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웃퍼포먼스를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PC 인플레이션이 4.9%예요. 이게 3%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3%까지 떨어지는 시기가 좀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3% 이상의 시대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미 연준이 높은 금리를, 기준금리 2.5%보다 높은 금리, 약 한 3.5%를 기준금리로서 더 높여놓고 중립금리 2.5% 대비 3.5%까지 높여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포인트보다 높은 수준이 앞으로 1년 반, 2년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에 1년 동안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되는, 그게 DRAM이 되던 그게 대형 기술주가 되던 그게 전기차가 되던 뭔지는 정확한 정답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그 가격 경쟁력으로 따라서 마진 축소가 덜 일어나는 그런 업종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면 초과 수익률이 자그마치 12개월 동안, 그 12개월 동안에 약 11%포인트가 더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앞으로 1년 동안에 S&P 500이 한 39% 정도 오를 수도 있다, 그래야지 전 고점보다 살짝 못 미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다, 그럼 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퍼포먼스 그냥 39%라고 칩시다. 그게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격 증가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만들어 놨다면
초과 수익률 11%가 더해지는 거죠. 그럼 얼마죠? 5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 50%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세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제가 운영하는 랩 수익률에 깨진 부분은 다 되돌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올해를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올해를 끝내는 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미국의 인구 구조상 미국의 경제 구조상 시장은 아무리 빨라야 고인구 구조로 보면 2026년에 고점 형성 그 이후에 큰 폭의 하락장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빨라야 2024년 상반기부터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 수익률 50%를 전체 수익률 50% 초과 수익률 11%를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투자를 지금은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함께 진심으로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랩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